안녕하세요. 소사동의 일월사예요. 사주는 좋으나 잘못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치. 뭐가 될까요? 나는 그게 조상이라고 봐. 조상? 왜냐면 사주팔자는 좋게 타고났는데 운이 없는 거잖아, 결론은. 그럼 운은 조상이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조상을 많이 풀어주고 산 사람과 안산 사람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 그리고 잘 사는 사람도 윗대에서 많이 공을 들여서 그게 3대까지 간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조상으로 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럼 조상을 잘 위해주기 위해서 뭘 해주면? 뭐 이제 치성도 해줄 수도 있고, 굿도 해줄 수 있고, 사람이 다 굿만 하고는 못 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 성의야. 조금을 들여도, 자기가 하는 만큼 먹는 거잖아. 결론은 내가 20년이 지났지만 보면은 조상인 것 같아, 다. 조상에서 많이 도와준 사람은 많이 잘 살아. 그것도 그런 없어지고 경향이 많아. 그거 맞아요.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교회를 다녔어. 근데 꿈에 제삿 날만 되면 찾아오는 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처마 끝에서 비 맞고 앉아 있고, 어느 날또 꿈에 신랑이 그왜 옛날에는 이렇게 왜 그지더리 왜 이렇게 넝마 그거 하고 다녔잖아. 거기다 밥을 주워 먹고 다니고 이래갖고 딱 보면은 자기 신랑 제삿 날 지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제사는 지내.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아유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아니야. 조상은 진짜 있어. 그래서 나는 조상이라고 생각해요.